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인신입니다. 오늘도 이 카메라 두개 켜고 어느 것을 봐야지 되는지 민망하네요. 자, 오늘 그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제가 중간 부분에 가서 가장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과 미국에서 전하는 미국 뉴스가 때로는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때 저도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됐었던 것을 몰랐었는데 미국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것또 하나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앞에 전해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지겹다 그 이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국내에서나 미국이나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이슈인데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서 마지막을 오늘 제가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것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유턴한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맨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또 지금 겹쳐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지금 이제 한국이 월요일이잖아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 거기까지는 커버하지 못했었었는데, 제가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매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도 17장의 사진 가운데 두 장이 아버지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같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아빠가 그냥 딸 가족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데리고 다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오늘 날이 밝으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겠죠. 그 분석도 저는 조금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큰 군사 합동 훈련이 지금 훈련 중이고요. 그 훈련 중에 결국은 B, 그 1B, 미국의 전략적인 전투기 또뭐 한국의 전투기도요. F-35A 같은 미국의 F-16 전투기 전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미국 영공에서도 뭐 한국 영공에서도 해서 뭐 11일 동안에 바로 이 프리덤 쉴드 합동 군사 훈련이잖아요. 이 사이에 북한이 뭐 여러 번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을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사진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발사 장면이고요. 늘뭐 자주 보시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정은이 쳐다보는 이것도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에 찍은 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북한의 그 관계자겠죠. 핵 문제 관계자가 딱그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사진 가운데 하나 저에게 조금 다가왔었던 것은 보통은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이런 3대가 굉장히 존엄을 강조하지만 이때는요. 비슷한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해상으로 발사해서 한국 시간으로 아침 11시 조금 지나서 최대 고도가 31마일이니까 뭐한 50km 정도, 비행거리가 497마일이니까 한 800km 정도 되는 거죠. 평양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고, 일본의 해양경비대는 모든 함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딸 김주애와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을 뭐 보고 계시죠? 이제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사진이 이제 두 장이라서 지금 또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 사진. 뒷모습과 이제 조금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아버지가 왼쪽에 있고 딸이 오른쪽에 있고 저쪽 앞에 보면은 발사하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딸이 두번다
아니, 딸이 이번에도 또 나와서 사진이 17장 가운데 북한에서 두 장이나 이렇게 아버지와 딸을 실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한국의 국방부는 이 미사일 발사가 뭐 훈련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지금은 또 발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확인을 하지는 않았었고 당연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요. 거리와 고도는 말씀을 드렸고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을 때도 역시 탄도미사일을 한발 발사했고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두발 발사, 단거리 미사일 뭐한발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800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입대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입대를 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싸우겠다. 이러한 그 사인, 서명을 한 입대하겠다 한게그 정도로 이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굉장한 도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80만 명의 학생과 노동자, 근로자, 노동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송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한일 정상회담, 또 4월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국은 미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할수 있고 정찰 위성 발사 시도 할수 있으며 고체 연료도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간 동안에 4월 16일이 있고 또 이제 그때 날씨나 뭐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5월 달에 G7 정상회담에 일본이 또 한국을 G7 국가는 아니지만 초대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 북한과 미국, 한국 사이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에 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 같은 어떤 안보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런 계속 미국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계속 은행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험성은 전혀 가시지 않고 지금은 조금 높은 단계. 이 높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이 시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는요,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인데 맨 마지막에는 요즘 한국에서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도 없고 무슨 과거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일본 매체를 통해서 일본 학생들의 현지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전해드리자면은 우선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할 준비는 돼 있지만 완성에서는 아직 멀다. 이런 내용이 외교 매체 디플로맷에 실렸습니다. 이 디플로맷에 뭐라고 실렸냐면 두 지도자가 전부 국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가 한일 정상회담은 국내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반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정치가 극단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처음에 아주 거대하게 내가 뭐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두 번째. 이게 누군가는 고리를 풀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풀지 않는다면 내가 욕먹어도 내가 푼다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뭔가가 그것도 그나마 궁합이 맞아서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본인을 그, 도브라고,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보수적인 자민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을 이제 좀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지만 과거의 아베 신조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설득하고 협상을 해볼 만한 게 됐는데 이게요.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박진 그 외무장관이 얘기한 물컵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무엇을 채우랴? 전혀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채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문은 열려 있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너무나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분위기 봐가면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왜 힘드냐? 왜 완성해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여론, 국민을 설득하는 것. 그런데 여론과 국민이 설득이 돼도 정치 반대파들이, 라이벌들이 너무나 강하게 막아섰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여론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또다시 정치인들이 반대, 정치적인 적이 거기에 불을 붙여서 또다시 확 반한, 확 반일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완성하기 힘들다. 그리고 설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힌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어. 해줘도 바뀌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본과 관계가 개선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려면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돼. 진정성 있게 하는데 일본이 지금 자민당이잖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잠깐을 빼고는 자민당이 전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자민당이 어떤 당입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아무리 자신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해도 매파인. 그리고 아베 신조가 암살당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의 그 강성 우파 이런 것들의 그 성향도 아직 굉장히 강하고 그 같은 매파의 보수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도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대중들의 여론도 못 맞춘다는 겁니다. 자민당의 보수성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뭐를 맞춰서 뭐를 해줘요? 지금 그럴 수 있는 타임이 아니라는 것을 디플로맷이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일본에서 일본 여론의 65%, 심지어는 당의, 자민당의 주요 인물의 58%도 일본에서, 이건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찬성한답니다. 그런데도 기시다 후미오가 나는 비둘기파입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당내의 강성 때문에, 당내의 강성 인물이 기시다 후미오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게 디플로맷의 표현입니다. 자민당의 보수 세력이 한국 정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뭐 타협을 한다고? 협상을 한다고? 뭐 반의 물컵을 채워준다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하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일본에서 급하게 회담해서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겉에 이렇게 얇게 보고 짧게 보고 하면은 이거 뭐를 당장 줬으니까 당장 가지고 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뭔거다다 내주고 심지어는 그 대단한 촛불 집회에서 구력외교야 구력외교야 하는데 뭐를 이렇게 안 가지고 왔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일본 내의 사정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어떤 분이 그냥 한국이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너무 재촉하지 않으면 일본이 적절한 기회에 결국은 뭔가를 한국에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파탄 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 내가 가서 위안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안 해주니까 국내에 와서 지지율이 확 내려갔죠. 확 내려가니까 또 화가 나니까 독도를 확 가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런 것. 이제 그런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갔으리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설령 안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야지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만한 사람도 본인이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여러 직계가족, 친인척들과 일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이 하니까, 뭐 집안에서 국제결혼, 일본 사람들, 배우자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오히려 더 실제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온게 없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보수 세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에 한국 정부에 무엇인가를 쉽게 해줄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잡지 디플로맷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가 얼만큼 개인과 어떤 그룹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면 결국은 제가 앞서서 북한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안보를 우선으로 두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뒤에는 보수 정권이니까 기업에 잘해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크게 볼 때는 한국 국민들도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원한다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핵 위협,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나 받을 거뭐 조금 뒤에 받더라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 나가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또 정치 라이벌들이 또 막, 아, 그런가 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막 꼬드겨서 막 장외 집회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본 전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는 관계가 개선돼야지 일본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런 얘기,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요. 그 잡지 디플로맷에 가마타 키오시라고 일본의 그 여론 웹사이트 아고라에 글을 자주 쓰시는 분이 이번에는 이 외교 매체 특히 아시아에 강한 그 디플로맷에 이분이 보낸 기고문입니다. 그리고 뭐두 번째는 아주 심플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 대통령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본과 새로운 시대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세개 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 경제인 연합회의 그리고 연합협회, 일본의 그 경제인 연합회 뭐 이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튼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최고 경영진들과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매체는 전범 기업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안 갔는데, 뭐 한국 대통령만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다는 것을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니케이 에이시아. 니케이가 재정신문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신문입니다. 큰그 파이낸셜. 뭐 하루에 뭐 173만 부 정도 발행한다고 하니까요. 니케이 225 지수도 있잖아요. 뭐 성향을 보자면 중도 우파에서 우파, 돈과 관련된 그런 것을 다루는 신문이니까요. 니케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삼성, SK, 현대, 그리고 또 하나 LG 총수들이 다 갔어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4대 그룹 총수들이 전부 갔는데, 회장이 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일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게이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니케이 신문은 보도랍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일본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게 한국에 좋고 삼성에 좋다. 이 지적을 했고요. 2022년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241억 달러였습니다. 한해 전인 246억 달러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2018년도 징용, 그것을 일본 회사 두 군데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조라하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머뭇거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일본에서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어 하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간 자재 같은 것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대신 한국은 이제 이런 기회에 급하게 받아서 넣고 팔고 수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해서 많이 좋아진 점도 있죠. 그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2022년에 2021년보다는 무역 적자가 조금 줄어든 면도 있겠죠.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SK 회장이 일본이 이번에 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거 철회했잖아요.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차피 우리가 뭐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건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항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로 하고 눈으로 하다가 무기를 들고 더 강한 무기로 가다가 그다음에 지금 핵까지 개발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대척 대척 싸움 싸움으로 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싸움 싸움을 하나하나씩 내려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태원 SK 회장은 수출 규제 철폐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일본에서는 니케이 신문은 그렇게 보도했다. 물론 일본이 확실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일본의 국내 정치 분위기가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의 정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제가 희망적인 기사를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데는 배경이 있다. 또 다른 배경이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나이가 많이 든 세대는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여태 안 지웠었네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홍대 앞이거든요. 이자카야, 라면집 등 홍대 앞에 일식당이 즐비하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사는 어디 신문이냐면은 아사히 신문이거든요.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두 번째 신문이잖아요. 이제 그 부수는 뭐 요즘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조금 내려가서 하루에 뭐 조간 석간에서 한 500만 부 정도 되고 넘버원은 요미우리고요. 당연히 700만. 그 다음에 마이니치,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가 넘버4가 되는데 넘버2인 이 바로 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일본에서 두 명, 한국에서 한 명이든 한 명이었었죠? 아니면 그 반대 해서 맞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아무튼 합쳐서 세 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를 했는데 처음에 일본부터 시작합니다. 메이지 대학생 얘기를 합니다. 일본 학생인데 걸그룹 빅팬인 거예요. 특히 트와이스. 그 하이스쿨을 마쳤는데 여름에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이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저의 한국 사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제 하이스쿨은 졸업을 했네요. 일본에서 20살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센강꼬꼬 류카꼬 라는 이런 그 유학생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22년도에 600명의 이제 일본 학생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2020년 코비드 직전보다 1.5배에서 1.8배가 늘었답니다. 대부분의 일본 학생은 한국으로 이제 가고 할때 보면은 20, 전에는 20대 말에서 30대 초였는데 그래도 대학생쯤이었는데 요즘은요 그게 10대 말에서 20대 초로 변환이 된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바로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한국의 또 세종대학교를 예로 들면 세종대학교도 뭐 다른 외국어 프로그램 뭐 이런 또 일본 그 외국어 아니 외국 학생들이 오는 그런 것을 보면은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5위였다면 지금은 3위 이런 식으로 일본 내의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가 보인답니다. 칸토 국제 그 하이스쿨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코스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때 7명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학생이 없네? 하는데 2010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40명인데, 그 이후에 2011년 이때 이후에 이제 또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으니까 그때는 영향을 받아서 줄었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오르고 하는 건데, 이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학생들이요. 한국 회사에서 통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운답니다. 메이지로 대학입니다. 메이지 대학 아니고요. 뭐 도쿄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메이지로 대학교. 2005년도에는 한국어반 수강생이 모자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뭐 한일 그때도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으니까요. 한류가 막 가다가 막을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 막 시작하고 해서 가다가 막을 내렸고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패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경호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 메이지로 대학교의 김경호 교수입니다. 2018년도 한국 대법원에서 이그 징용 끌려가신 분들에 대해서 일본 회사가 다 배상해라 하는 판결이 났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보고 그걸 또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본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게 일본의 젊은이들만 그렇겠어요? 한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젊은이, 서울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23살의 대학생인데, 3월 13일 영화관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본그 영화가, 스즈메 노, 도지마리, 스즈메라는, 만화 영화죠. 센카이 마코토 감독의 만화 영화. 지금 한국에서 탑이었다면서요. 두 번째도, The First Slam Dunk. 이건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역시 일본 만화 영화입니다. 그리고 23살의 한국 대학생이 지난 가을에 도쿄로 여행을 갔는데 본인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정부가 말하자면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서 징용 끌려가신 분들께 이제 배상을 한다 하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안 받는다 하신 분들이 계시고 시위가 거세고 본인도 그 정서에는 지지하지 않지만 그 정책에는 내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막지를 못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화, 이 망가라든가 아니면 애니메, 아니면 일본 문화가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이 이 젊은이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3살의 한국 대학생도 거대한 도쿄 유니콘이요. 건담 로봇. 그 유명한 그 건담 로봇 그 사진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학생의 할아버지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만저만 나쁘신 게 아니래요. 그런데 저는요, 젊은 세대니까 저는 역사와 정치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젊은이는 한국 문화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 젊은이는 일본 문화에 경의를 표하는 게 나쁩니까? 아직도 제 주변에는 뭐 일본 것 하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면서 전혀 일본 물건을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 물건이라는 물건은 거의 다 쓰시면서 일본은 나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29살의 대학원생인데 코비드 때 여행이 금지됐었을 때 그때 한국과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 일본도 가고 싶고 한국도 오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의 이원덕 교수, 뭐 지난번에도 제가 미국 매체에서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한국의 시각이 세대에서 세대로 달라졌는가.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과거의 중년 이상은 역사 이슈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열등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파트너, 일본과 우리는 우리가 훨씬 일본보다 나은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은 뭐 지금 한국이 몇 가지 몇몇 문화는 세계 최고인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열등감이 없으니까 악감정도 없다 해서 근데 이게 한국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갔다면, 사실은 오늘날 케이팝이니 화장품이니 모든 케이 문화가 세계에 퍼진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일본 거거 해주면 어때? 그전에는 저희가 무슨 일본 말은 하나도 쓰지 못했죠. 일본 말 쓰면 큰일 나는 건줄 알고. 그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아마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 정도 자존심도 없어. 우리 충분해.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하면서, 설령 지면 어때? 지면은 그거는 없어지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새로운 걸 개발해. 그렇게 열어놨었던 것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말끝마다 내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본인을 연결시키는 정치인도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교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구태여 뭐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런 것으로 뭐 받을 것을 받아야지 되겠지만 무조건 안 돼. 일본과는 문을 닫아. 저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야. 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물꼬를 텄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을 팔고 팔고 팔아서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많이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점이 하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족이 일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오히려 일본을 비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 사실은 뭐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누구에게 욕먹을까 봐 말하지 못하고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은 유일하게 반일 감정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지금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밝은 뉴스라고 보냐면 세대가 변하면요. 세대가 교체되면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은 역사적인 악감 정도. 물론 이 젊은이들 사이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막뭐 심지어 세뇌까지 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은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겠죠. 그 뭔가가 들은 얘기라도 있는 것 아닌가요? 들은 얘기라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서로 다시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때 어머 우리 선조들이 또 잘못했어라고 또 젊은이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 더욱 좋지만 뭐 이원덕 교수 같은 분도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렸고 또 오늘도 욕 먹겠네요. 뭐 욕도 하도 많이 먹으니까는요. 괜찮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욕 먹을 것 각오하고 방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이슈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일주일에 69시간 일을 할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유턴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밀레니얼 세대와 그 G세대, 그러니까 M세대와 G세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MG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그리고 이제 G세대는 M세대고, 그 밀레니얼. G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다 합쳐서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는 69시간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조도. 그리고 야당도 이거는 정부와 또 기업만 좋아했었죠. 여러 가지 일을 좀 융통성 있게 할수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잠깐만요. 네, 그 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바로 이 잠깐만요. 제가 사진이 이거 전해드렸었고 이것도 전해드렸었고 요게 맞네요.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아, 일주일에 제가 지금 가디언과 뭐 CNN 방송 이런 것들을 막 종합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아주 좋네요. 가보고 싶네요. 그 가디언의 사진인데 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 생산성을 좋게 하는데 이게 나쁜데 세계 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시간을 40시간에서 줄이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현재 52시간도 2018년에 얼마나 힘들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아직도 과로사라는 걸 하는데 과로사도 한국말 그대로를 영어 발음 기호로 씁니다. 인디펜 가디언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가디언 맞네요. 제가 하도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떤 때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다른 그 보도였습니다. 해서
정부는 당연히 뭐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럼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이런 시간을 늘려서 아주 일할 때 많이 하고 한꺼번에 필요에 따라서 제조업 등등 그리고는 나중에 또 휴가 갈때 한꺼번에 많이 가시라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휴가 다못 챙긴다고 하고 노동자에게 나사를 조이는 거다. 미국의 CNN 방송의 표현입니다. 워킹맘과 여성에게 나쁘다. 아이 더못 낳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25살의 한 청년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과 일상에 구분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아버지 세대에는 그게 회사의 조용한 상식이 돼버렸죠. 감시관이 뭐 24시간 뭐 일주일에 일몇 시간 하라는 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회사를 쉽게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 세대는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일주일 만에 확 뒤집혀서 유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레니얼과 그 G세대 그리고 무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청년표를 의식했을 겁니다. 청년들이 MZ세대가 너무 들고 일어나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될 때는 청년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야, 국민의힘이 달라지나 봐. 30대 청년을 대표로 뽑았어.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과의 관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었던 그 청년표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건 아이쿠다. MZ세대가 아니라면 아니지 하고 돌았다는 그리고 워낙에 친기업적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요. 기본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도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휴가를 얼만큼 충분히 주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무슨 돌봄 그 시스템이라든가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들고 해야지 여성들도 막 쉽게 아이를 낳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또 노동력까지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국회에서 뭔가가 통과가 돼서 기반 시스템이 기관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한국에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소야대. 한국은 아마 이 모든 이슈에 있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maybe 지금의 한나라당이래요. 이그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돼서 표를 현재로서는 많이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도 엄청 지금 뭐 지지율이 누가 더 낫느냐 경쟁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누가 이길진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도 볼수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이기지 못할 때 그때는 이게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이 정치적인 상태가 아니면 서로 협상을 해야죠. 협상력이 여당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여당 거 이거 하나 해줘. 야당 거 이거 하나 해줄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또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를 교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뭔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슈는 제가 한국에서 방송이 이럴 수가 있는가? SBS 방송국 너무한 것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 미국의 그 NPR 방송으로 보고 나서 제가 무슨 뭐 정규 방송 시간이라면 뭐 SBS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렸겠지만 미국에서 NPR 방송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요. 그리고 NPR 방송이 인터뷰 요청했더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주요 방송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미셸 여 양자경의 미국에서 오스카에서 95회인데 최초로 아시아계 여성이, 아시안이죠.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국적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받고 여자들에게 하는 말을 그 여자라는, ladies라는 말을 SBS가 그걸 편집을 해서 드러내버렸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정말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막 불만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셸 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 주연상을 받으면서 당연히 나와 같이 생긴 Little Boys and Little Girls에게는 이게 희망과 가능성의
등대다라고 얘기하고, and ladies, 여성들이여, 절대로 아무도 당신의 프라임은 지났다고 말하는 걸 허락하지 말아요. 용납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셸 여의 얘기를 조금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네, 다시 And 한 번.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Ladies 하는데, 아니, ladies를 이 SBS에서 뺐다는 것 아니겠어요? 뉴스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번역을 All you guys,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라고, ladies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왜곡 아닙니까? 보도에? ladies라고 했는데, 왜 all you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시청자들이 막 불만을 하니까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다시 뭐, ladies라고 돼 있는 것을 그 온라인에 올렸다고 하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의도 있게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NPR 방송이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그 인터뷰 그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는데, 뭐, 한국이 이것도 워낙에 이 남녀 성별 문제, 그리고 오히려 남자가 전체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경우는 다 존재합니다. 남자가 오히려 여자 때문에 피해본다, 뭐 병역 등등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뭐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 여자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찍히기 싫으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준석 씨의 장점은 젊은이들을 보수적인 당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한 것. 단점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무슨, 한국이 무슨 여자가 더 저기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 봉급에서나 직위에서나 다 다른데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세요? 집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그 어깨의 무게가 다른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SBS도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이 세상에서 보도 매체에서 그랬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요. SBS가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지금 한국의 반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남자를 그 피해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셸리어 양자경 씨는 헐리우드에서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Everything Everywhere at 그 All at Once 이 영화가요, 원래는 제키 첸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답니다. 제키 첸하고, 그리고 이 미셸리어 양자경은 제키 첸의 와이프로. 근데 감독이 두 명인데, 데니엘 켄또 데니엘 뭐예요? 두 사람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이제 대만계이긴 하지만, 이두 감독이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꿨다는 거예요. 특히 넘버 투 데니엘 주변에 아주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센 여자들이 많아서, 아니 왜 남자만 슈퍼히어로가 돼야지 돼? 여자는 슈퍼히어로가 되면 안 돼? 미셸리어가 슈퍼히어로가 되면 안 돼? 원래 이제 부모와 헤어지면서 미국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왔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성 정체성에 뭐 독특하고 문제가 있고 해서 뭐 세탁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슈퍼히어로를 미셸 여가 양자경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뉴스를 다루는 매체면 이 영화 자체가 그렇고, 원래도 제키 체인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로 주인공을 바뀌고 한 건데, 거기서 뉴스 보도에서 레이디스에서 레이디를 빼고 보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빅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 받으면서도 여자가 이제 미셸 여가 60이니까 60이 됐어도 뭘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발레리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드리 헵번처럼 발을 다쳤죠. 그 뒤에 이제 연기로 돌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기도 하고
여자, 남자, 역사에 관한 이슈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예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는데요. 다음 주는요, 우선 화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뭐 체포된다고 시위하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모였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며칠 걸리니까 중요하고 은행권은 3주일째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